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냈던 정치 후원금과 무허가 건물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던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20대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구상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하시게 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뢰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셨다든지. 후원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대 도의원 같이 하면서 친분도 있고 특히 FD특위 인연하면서 굉장히 인연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감이 있었고요. 빚진 마음을 갚으는 심정으로 후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완근 후보자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 이적은 하나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보수 정당에서 탈당과 입당이 반복됐습니다. 정당 구성원이 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버렸다. 김완근 후보자의 농지에 무허가 창고 건물이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 전용 허가는 96년도에 이미 받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등재 절차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장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일정을 언론에 공지한 것은 청문회를 그저 통과 의례로 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